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정말 연패 기간에 너무 연패 끊고 싶어 했었고 많이 이기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물론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정말 수비들이나 뭐 중간 투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도 좀 힘이 많이 났었거든요.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좀 긴 연패를 끊었다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부담이 많이 됐죠. 저는 뭐 여기 첫 게임 선발이었기 때문에 미리 먼저 왔었거든요. 와서 이제 오면서 계속 야구를 봤는데 전시가 많이 나면서 좀 많이 아 좀 마음도 아프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날 게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 어느 때도 좀 말수도 좀 줄이고 예, 조금 정말 게임에만 집중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래서 조금 뭐 집중력 있는 모습을 예, 시합 때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선수들에게 좀 이거 한번 봤었으면 좋겠어요. 봤는데 뭐 다 보셨을 거예요. 최근 연구 보셨잖아요. 그 영상이나 그 장면을 봤을 때 조금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. 와 이게 그 드래프트 했을 때 좀 저도 모르게 이게 흘리더라고요. 눈물이. 근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좀 초심이었던 것 같아요. 초심을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어제 연패 게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. 뭐 크게 부담을 안 느끼고 뭐 지금 자리에 너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만하지도 않고 그냥 옛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좀 심적으로 조금 뭐 앞으로를 좀 후회하지 않고 던져야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정말 그 최근에 제작진들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우선 주장의 선빈이가 조금 예, 선수들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줬고 뭐 시합 중간에 틈틈이 이제 성범이나 형우 형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근데 저도 연패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정말 안 들어오거든요. 귀에 안 들어와요. 다 그냥 뻔한 얘기인데 근데 정말 문제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. 정말 내 자신이 얼마만큼 이겨내고 좀 이런 부담감 떨쳐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실력을 좀 발휘하냐 안 하냐 좀 그렇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선배들이 뭐 분위기는 이끌어주되 그런 좋은 얘기나 뭐 팩트 있는 얘기나 이런 얘기는 뭐 크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기록들도 좀 많이 세우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기록은 최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목표 이닝을 170이닝 정도로 잡았었는데 뭐 부상 없이 별탈 없이 이렇게 던졌던 거에 대해서 뭐 저도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이닝도 중요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팀 승이 1승 1승이 중요한데 뭐 어제 기록을 통해서 또 이제 전구단 승리도 했었고 제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했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와서 좀 저도 기분이 좋았고 근데 이게 당연히 글쎄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. 연차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뭐 너무 막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또 뭐 들뜨지도 않고 그냥 밀린 숙제를 다 한 듯한 느낌?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사람 보기 많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. 여러 좋은 지도자분들이나 지금 현재 서재현 코치, 박재준 코치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같이 야구했었던 코치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무리를 최대한 안 시키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꾸준히 1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록까지 세우게 됐는데 인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은 우선은 최연소 2000이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제일 뿌듯했던 것 같고 그 목표를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워왔었거든요. 정말 3000이닝이라는 숫자는 뭐 상상도 안 했었었고 신인 때부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신인 때부터 1년에 100이닝씩만 던지면 야구 20년 하면 2000이닝 던질 수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뭐 물론 2000이닝도 소중한 그런 수치상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연소 2000이닝이다 보니까 야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좀 이닝의 기록만큼은 조금 많이 좀 갱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좀 욕심이 나기 때문에 네, 아무래도
이닝에 대한 타이틀이나 이런 거는 가장 좀 뿌듯하고 좀 의미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정말 저희 연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팬분들이 정말 야구장 많이 찾아주셨거든요.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정말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. 시합 질 때마다 항상 선수들 그래요. 선수들이 항상 좀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을 항상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. 저희 라카롬 내에서도 좀 날씨가 더웠고 더운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지 않는데 우리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라카롬 안에서 선수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연패 게임으로써 이제 앞으로 또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가는 게 있다시피 예, 저희는 꼭 가을 야구를 위해서 정말 가을 야구 꼭 한번 해보고 싶고 팬분들하고 같이 좀 즐기면서 그냥 가을 야구 티켓을 얻어냈으면 좋겠어요. 예, 선수들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또 멋진 모습,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